한만호 씨의 수표는 어떻게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에게 들어갔을까요? 그건 제가 어떻게 들어갔죠? 수표에 발이 달렸을까요? 수표에 발 달렸습니까? 전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시죠. 좀 네.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심하죠? 사실을 왜곡하십니까? 사실을 왜곡해요? 바로 장관님이 사실 왜곡하고 계실 거예요. 자, 네, 발언권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법원처장님, 법원행정처장님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이 대법원이죠? 예. 네.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하는 기구가 법원, 그러니까 네? 대법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가동하는 기구가 전원합의체입니다. 네? 네. 전원합의체는 주로 어떤 사건에 열린지요? 전원합의체는 첫째 그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둘째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 셋째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야 할 사건. 네, 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도 출마를 했었고 또 국무총리도 지낸 분 같은 경우에 이런 분이 정치자금 수수권으로 기소가 된 사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전원합의체가 열렸겠지요? 제가 아는 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인물의 중요성에 따라서 전원합의체로 간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사건은 견해 대립이 있어서 전원합의체로 갔고 실제로도 그런 견해가 판결문에 표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요. 한 전 총리가 경선 비용 명목으로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받았다는 돈의 액수가 9억 원이고요. 이 중에서 3억 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분 전원이 유죄라고 판단을 했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유죄겠네요. 유죄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 판단을 해야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 사건은 이미 확정 판결입니다. 네. 네. 그러면 확정 판결 같은 경우에는 재심 신청을 누가 해야 되지요? 예, 재심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이익 재심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예. 당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유족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당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제가 이렇게 쉬운 것을 말씀드리는 것, 질의한 것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법원 행정처의 처장님께 이런 쉬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 박봉규 장관님. 예. 네. 이 사건에서는 흥미로운 것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건네졌던 돈 일부 1억 원의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은 한만호 씨의 수표는 어떻게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에게 들어갔을까요? 그건 제가 어떻게 들어갔죠? 수표에 발이 달렸을까요? 수표에 발 달렸습니까? 전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시죠.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소상히 그렇죠, 그렇게 그 정도로 되죠. 알고 있지는 않고요. 네. 한 전 총리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갔겠죠? 수표에 발 달리지 않고서는 한만호 씨의 수표가 한 전 총리 여동생에게 들어갔을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법원 행정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확정 판결로 나와 있는 사실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의원님께서 질문의 취지와 의도는 알겠는데요. 네. 자,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좀 네.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심하죠? 뭐가 심합니까? 저는 아주 쉬운 상식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 확정 판결을 있습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 판결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 입건 발동 왜 하셨습니까? 다른 면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 차례 거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설을 앞둔 1999년 2월 6일 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날 새벽 4시쯤에 전북 완주군 삼례동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손발을 묶고 입과 코에 테이프를 결박해서 이 할머니가 결국은 사망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이 굉장히 3인조 나라 슈퍼 살인 사건. 네. 이때 진범이 따로 있었는데 경찰도 놓치고 검찰도 놓치고 법원도 오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 1심 판결을 내렸던 판사분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무죄가 선고됐죠. 처장님. 예. 자, 이런 사건 아주 억울한 사람이 옥에 갇혀서 17년 후에서야 진실을 되찾은 겁니다. 이런 사건 1999년에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바로 이런 나라 슈퍼 사건과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의견을 대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네. 사건은 다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처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한만호 씨가 가지고 있던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에게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저는 그 사건 내막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처장님이 아마 곤혹스러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복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수표가 발달렸다고 주장하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면은 그런 왜 그렇게 네. 사실을 왜곡하십니까? 사실을 왜곡해요? 바로 장관님이 사실을 왜곡하고 계신 거예요. 자, 신동원 의원님 가만히 계시고요. 그리고 네, 적당히 하세요. 대마도 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세요. 네, 적당히 하시고 자. 지금 대마도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장관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절차적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은 사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6천 쪽짜리 서류 들고 계신 거 보고 계신 거 좋아요. 그러면 그 서류 봉지 속에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한 수사 기록은 보셨습니까? 절차적 정의 중요하잖아요. 그 그렇죠? 사건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네. 관심을 가져야죠. 아, 관심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불법적인 출국 금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받지 못한 수사 문제 있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자,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12초 남았으니까 온 짧게.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왜 김학의 사건이어야 했느냐라고. 그러면 절차적 제가 여러 정의가 차례 대상을 가려야 됩니까? 네. 절차적 정의는 대상을 가려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절차적 정의가 왜곡된 사건은 여러 개 있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 소속이라는 변호사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강해요. 언론 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의원님의 절차적 정의에 대한 말씀 공감 가는 면이 있습니다. 공감 가는 면이 아니라 공감하셔야 돼요. 강요하지 마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